제가 여기 무슨 문방인가요? 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오늘 야외 촬영을 나왔는데요. 오늘 제가 온 곳이 어디냐면은 경기도 성남입니다. 굉장히 먼 곳으로 왔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방송 자주 보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예, 로봉순이라고. 그 친구가 저한테 굉장히 또 인연이 깊죠. 아프리카 이렇게 옮겼는데도 저에 대한 어떤 꾸준한 팬심으로 같은 BJ지만 정말 저한테 많이 이렇게 도움을 주고 또 얼마 전에 또 안마 의자도 선물하고 막 참 여러모로 저를 많이 챙겨줬던 친구인데 오늘 그 친구가 팝콘에서 컨텐츠를 한대요. 팝콘 스타 K라 그래가지고 예, 그 팝콘 BJ분들 PJ인가? BJ지? BJ분들 예, 나와서 그 저 오디션을 하는 건데 굉장히 또 좋은 취지고 나름대로 또 팝콘에 또 보라판이 형성이 돼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나왔습니다. 자, 따라오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역순이 날이 왔습니다. 와, 예예예. 예, 예. 야,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팝콘에 오실 줄. 예. 팝콘 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은 봉순이가 예. 아니 전 진짜 팝콘에 대해서 뭔가 네. 좀 편견이 깨졌네요. 원래 제가 생각하던 팝콘은 네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거랑 같은데 네. 오늘 딱 와보니까 팝콘만의 어떤 그 보라판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진짜 아프리카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아 진짜로? 네네네. 팝콘TV BJ들 잠깐 얼굴 봤잖아요. 어때요? 사실 잘 안 보이던데요 그냥? 예 그냥 막 대기 여기 도대기장처럼 앉아가지고 다들 막 떠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야 이것들은 이러고 그냥 스튜디오로 바로 들어왔습니다. 아니 그래도 여기 이제 1위 BJ도 있었거든요. 아니 그 1위 하는 기준이 뭐야 팝콘은? 아 팝콘은 이제 좀 미션 뭐 바지에 오줌 싸서 1위. 저 며칠 전에 바지에 오줌 싸가지고 1위 했거든요. 그래요? 이거 근데 괜찮아 그렇게 뭐 바지에 오줌 싸고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 진짜? 저는 이제 뭐 완전히 이제 자본주의로 변했기 때문에 코코카카. 자 오늘 그 팝콘스타K 이렇게 또 컨텐츠를 준비를 했는데 뭐 얼마나 짠 거예요 방송에 대해서? 3일이요. 3일? 아 3일 만에 팝콘스타K. 네 딱 예. 3일 짰고요.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 100만원 여기 딱 있는데 아 100만원 아니에요. 얼만데요? 한 200만원 넘죠? 200만원 네. 넘어요. 아, 그 차비. 네. 차비. 차비만 탈락된 사람들 바로바로 바로 그냥 차비 줘서 보내려고. 아 차비를 챙겨주는구나. 아 여기는 아프리카 애들이랑 팝콘 애들이랑은 마인드 자체가 개창렬이에요. 네.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돈밖에 모르는 애들이에요. 아 네. 여기 컨텐츠를 참여하더라도 그렇죠. 5만원씩 꼭 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오빠가 오늘 홍군형을 제대로 내주라고 내가 그 오빠를 어렵게 섭외를 한 거예요. 그럼요. 오케이, 오케이, 이 팝콘TV BJ들 썩은 마인드를 네, 네, 네. 딱 뜯어 고쳐버려야 된다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피카츄. 자 일단은 뭐 그러면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 자 오늘 뭐 점수는 어떻게 이렇게 점수를 저희가 네. 이렇게 OX판으로 준비했습니다. OX판으로 준비했고 OX로 네, OX로 준비해서 이제 노래가 네. 끝나면요 네. 본인이 합격이다 하면 O를 들어주시고 아. 불합격이다 하면 X 근데 아. 셋 중에 O가 두 명이다 네. 이상이면 이제 합격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합격은 뭐 뭘 그냥 합격은 돈을 뭐 주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여기서 또 서바이벌 있나요? 에, 그 2주차까지 갈 컨텐츠인데 2주차 때는 또 안 부를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아, 네. 순간 걱정했어요. 예 여기 아, 여기를 쏘나. 아니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뭐 진행을 해볼까요? 자 네. 그럼 첫 번째 네, 네. 첫 번째부터 볼까요? 첫 번째 선발은 아율씨입니다. 아, 예. BJ 아율씨 안녕하십니까? 심사하는 기준이 뭔가요? 우리 각자마다 우리 코트님은 뭐 이분의 어떤 면을 보시겠다? 저는 일단 여성분들은 일단 좀 왁구를 좀 보겠습니다. 왜냐면 이런 의상 되게 좋네요. 예, 예, 예. 의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좀 보고 의상 팝콘스럽나요 예. 지금? 예예 예. 아주 팝콘스럽네요. 예, 예 좋습니다. 우리 아윌리 준비하신 거군요. 저는 모모랜드의 예. 뿜뿜. 뿜뿜 귀엽고 깜찍한 스타일로 한번 큰 박수로 함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쏟아지는 말
찾으셔가지고. 봉준 씨는 이 무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솔직히 아율 씨가 요새 방송도 제대로 안 했죠. 아, 예, 그렇죠. 혹시 뭐 반란주 좀? 아, 제가 봤을 치셨어요? 때는 방송 조금 잘 아니 없어 다니냐고. 예. 무슨 아니, 소리야? 팝콘 느낌이에요. 아, 아 이게 팝콘 감성이구나. 스타일이에요. 아 예예예. 예. 코코카카. 저는 우선은 네 불합격 드리겠습니다. 아 일단 불합격이고 우리 코튼 이름은요? 어 저는 일단은 뭐 저는 뭐 괜찮습니다. 방송 족같이 하네요. 야, 아니 왜 좀 아닌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진짜 뭐예요? 예. 아니, 예. 아니 왜요? 와. 아니 열심히 쳤어 춤을 예. 춤 열심히 추고 해서 예예 예. 저는 뭐 오 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네. 개인적으로 일단은 사랑해요. 어, 느낌이 팝콘스럽기 때문에. 저도 일단은 오를 와! 왜냐면은 우리 코트님에게 팝콘이 뭔지 처음부터 너무 강렬하게 심어줬기 때문에 굉장히 강렬했죠. 네, 강렬했기 때문에 저는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 좋네요. 네. 와, 알겠습니다. 네. 아율님 네. 잘 봤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자 우리 아율님 자 다음 라운드 진출하셨습니다. 박수 주세요. 네. 두 번째 만나보실 준비 되셨습니까? 됐어요? 네, 마음 네. 준비 좀 하셔야 네. 돼요. 네, 마음의 준비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좀 이 정도다. 깜찍한 수준이에요. 어, 깜찍한 수준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왁구도 좋고. 예.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팝콘의 얼굴이다. 어? 몸매면 몸매, 그리고 얼굴이면 얼굴. 팝콘이 낳은 딸. 정말 이분을 보면 지린다 하죠? 오지림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오지림님. 정말. 아 그리고 이 팝콘의 시그니처 네 마스크 마스크입니다. 아 마스크 네 팝콘의 시그니처라고 하면은 마스크인데 이 사기절 내내 감기가 걸리신 분이에요. 아 예 사기절 내내 이 상태로 계속 방송을 하시는구나. 네네 네, 얼굴 네. 공개는 안 하시고 네네 네, 네. 저 준비하신 노래는 뭐죠? 섹시한 남자요. 이야 섹시한 남자 섹시한 남자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스페이스의 예, 섹시한 남자. 죄송해요. 떨어가지고. 아, 네. 왜 날 믿지 못하니 널 사랑해. 제가 여기 무슨 문방인가요? 아, 죄송한데 아, 약간 머더님이신가요? 예, 예. 예 머더님이 약간 무슨 예. 웨이터 같은 느낌이고 예. 아, 이게 바로 아니, 다음 조 나와야 되는데 아 다음 조 나와야 되나? 예, 예. 아, 문방도 아니고 진짜 이 뭡니까 이거 갑자기 왜 몸매 어떠십니까? 왜 물어보세요? 아 이게 아, 왜 저한테 그런 거 물어보세요? 코코카카 아, 일단은 어 굉장히 오빠 어떠니까 되게 시간 별 추가해? 아 굉장히 좀 그 피지컬이 좋으시고 네. 너무 예 노래 일단 노래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네, 네. 저는 뭐 예 전 합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 예 합격. 저도 합격 드릴게요. 우와 몸매도 너무 네. 좋고 솔직히 다음 참가자들 여자들 많이 있는데 네. 그분들 좋댔어요. 네, 고생하신 우리 오지림님에게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아, 네. 네. 다음 분 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참가자 아니 근데 잠시만요. 네, 빨리 나가세요. 꼴 보기 싫으니까. 자 관련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지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BJ 달리안이라고 합니다. 네, 그. 자, 그, 혹시 컨텐츠가. 저요? 저 로봉순 짭이요. 준비되신 거 뭐 있으세요? 저 봉순이가 하는 지금 약간 위험할 수 있는데 빨리 하면은 폴리스 안 뜰 거예요. 컵카시 할 거예요, 저. 아니, 아니, 노래. 예? 이거 아니야, 노래. 케인디인데? 그럼 드라군 할까요? 자, 하나, 둘, 셋, 넷. 나는 드라군이다! 아! 오빠! 죄송합니다. 와. 미쳤다. 혹시 뭐 노래는 뭐 준비하신 거 있으십니까? 저 강수지의 보랏빛 장기요. 아이고. 네, 강수지의 보랏빛 장기. 예, 예.
다시 다가왔지. 외로움이 다가와도 기대 슬퍼하지마. 답답한 내 마음이 더 아파오잖아. 그대 나에게 사랑을 건네준 사람. 평소에 무슨 방송 하세요? 저 역기 역기 네, 야방하는 거 좋아요. 야방. 야방? 네. 이러고 밖에 나가는 거야? 네, 이런 것도 하고 할리퀸도 하고 여러 가지 해요. 민폐 방송을 한다네요. 근데 이거는 네 영향이 크다. 네가 이거 다니니까 얘네들이 이런 거 배우는 거 아니야? 예,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근데 사실 또 2019년인데 이제 좀 시대를 역행하는 이런 네. 이런 짓은 좀 안 해야 되지 않나? 네. 아니 저급하다기보다는 네. 똑같죠. 평가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봉수님은요? 네, 저는 우선은 이제 존경하는 BJ가 바뀌었어요. 털구에서 노래하는 코트로. 이야. 탈락드리겠습니다. 아, 왜? 저도 탈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탈락입니다. 네. 어떠세요? 야, 아가씨 어떠세요? 아니, 저한테. 아, 괜찮으세요? 어떠세요? 아, 냉목될라 그러는데. 예. 와. 자,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좀 약간 획기적이다. 저 가나 초콜릿님. 아, 가나 초콜릿. 가나 초콜릿님. 팝콘 TV에서 가장 예. 아름다운 분. 예. 안녕 얘들아. 산타 할머니 왔다. 오! 박수. 나 연세가 어떻게 되셨는지. 아, 44살이에요. 틀딱이죠. 아, 예예. 네, 감사합니다. 틀딱입니다. 방송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지금 얼마나 방송하셨어요? 원래 이러고 살아요 그냥 평생은. 아니 경력은 7월 6일날. 아, 올해? 네네네. 어, 미혼이신가요? 아니요, 아들이 군대 갔어요. 99년생이에요. 왜 없으세요? 내 보이지? 아니 아들 보기 안 부끄러우세요? 뭣이 어쨌다구려? 어? 뭣이? 아 죄송. 어? 혹시 뭐 준비하신 거는 네네. 뭐 어떤 걸 준비하세요? 댄스 혹시? 댄스. 어떤? 아, 댄스 한번 보겠습니다. 밀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가나 초콜릿님 밀어주세요. 밀어주세요, 언니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늙어도 이렇게 한다는 거. 예. 예. 쪽팔린 거 없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밀어주세요, 언니들. 네, 예, 예, 예. 아드님이 99년생이신 우리 가나 초콜릿님 큰 박수 함께 보내도록 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순 씨. 네네네. 네, 네. 저 갈게요. 안 돼요. 아니. 점점 나오시는 분들이 돌발인 거 하니까. 예, 아, 저 이제 되게 아,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예요. 아, 여기까지예요. 아, 그런 분들 맞아요. 앞으로 모셔. 아니 아까 이게 트월킹 같은 거 하시는데 예. 제 무릎에다 굽이시는데 예. 제 무릎을 썰고 싶거든요. 예. 코코카카. 자, 다음 주자 우리 마트님 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짝꿍 줄 알았어. 짝꿍은 되게 비슷하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 25살 만세라고 합니다. 만세. 예. 평소 어떤 방송 하시는지. 아, 이분은. 네네. 어, 며칠 전에 얼굴에다가 이제 그 변이라고 하죠. 예, 똥. 예. 변을 바르고 3일 정지 먹고. 뭐 오줌 국밥도 먹고. 오줌. 예. 오줌을 싸서. 오줌 드시고. 햇반을 말아서 거기 위에다가. 콩나물. 콩나물을 얹어서 먹었어요. 그게 컨텐츠예요. 예예. 예. 그러니까 뭐 오물 먹방이라고 그러죠. 예, 오물 먹방. 예예. 예. 구역질 나니까 빨리 해주세요. 네. 노래 혹시 뭐 하실까요? 아, 예, 예. 저는 그 오지림 씨한테 바치는 노래인데 네. 이승기의 내 여자라니까. 이야. 와. 나를 동생으로만 그냥 그 정도로만 귀엽다고 하지만 누난 내게 여자야. 너라고 부를게.
남자로 느끼도록 꽉 안아줄게. 알고 보면 여린 여자라니까. 입어주시고. 아, 네. 예. 저부터 한번 해도 될까요? 네네네. 예.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병원부터 일단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성대가 아, 너무 아, 많이 네. 안 좋아하신 네. 것 같아가지고. 네. 그것도 그거고. 예. 그럼 10,000원 드릴게요. 네. 액취증 수술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여기서 암내 때문에 죽을 뻔했네. 아, 형 안 하셨어요? 저? 네. 했는데요. 예, 아, 네. 하셨나요? 어이, 코트 양반. 예. 당신이 나 잘해. 예? 잘하고. 와가지고, 학군 TV BJ들한테 그러지 말란 말이야. 당신부터 잘해, 알겠어? 혹시 연기하세요? 아, 아니요, 예. 어이, 당신, 머리 뭐야? 죽고 싶어? 목숨 두 개야? 혹시 연기하세요? 어? 아니, 예. 뭐 하는 새끼야? 야, 예? 몇 살이라고? 29살이요. 그래, 열심히 해라. 예, 예 형님. 예. 예, 아, 감사합니다. 예. 아는 뿌이님 나와주세요. 예, 우리 아는 뿌이님. 안녕하세요. 저는 운동이랑 운동 잡방을 하고 있는 BJ 아는 뿌이라고 합니다. 그 제가 잘못 본 게 아니라 혹시 머리 고속도로 타셨나요? 밀렸어요. 아, 나 뿌염을 안 한 줄 알았는데 여기 가운데가 스포츠머리 하셨네요. 여기가 스포츠머리예요, 여러분들. 네. 나 뿌염을 한 지 좀 된 줄 알았는데. 고속도로 타신 거예요? 네. 아니. 근데 키보드는 왜? 저가 오늘 컨셉이 어나니머스 리액션 하려고 하는 거. 아, 어나니머스? 네. 아, 어나니머스. 네, 어나니머스. 노래 준비하신 거? 슈퍼맨이요. 슈퍼맨. 노라조 슈퍼맨? 네. 오. 알겠습니다. 앞에 계셔서 이런 말씀들이 참 뭐하지만 괜찮아요 하세요. 예, 독서 가시. 예, 그 파코 나서 참 이렇게 여러 인간 군상들을 마주하게 되는데 참 이게 무슨 취객쇼도 아니고 초등학교 학예회도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너무 잘 봤습니다, 후이님. 네. 좋습니다. 코코카카. 어떻게 이게 중반전으로 봤을 때 준비한 인원들 어때요? 예. 일단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인간 군상들을 마주했고 네네. 또 봤는데 뭐 그래요 뭐 되게 열심히 산다라는 네. 느낌이 좀 들고 뭐 좀 다채롭네요. 예, 또 뭐 댄스도 있고 뭐 예, 개짓거리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예 글쎄요 제 입장이 약간 걱정이 돼요 이분들이. 아까 저기 그 20살 아드님 갖고 계신 그 네. 누구지? 예 초콜릿님도 그러고 네. 예 약간 미래가 좀 걱정이 좀 되네요. 예 저 아까 봉순이한테 실망했어요. 아 왜요? 왜냐면 나는 얘가 뭐 예전에 법방했던 거는 다 알고 계시니까 릴리 네. 시절은 예. 다 알고 계시니까 근데 그때 말고 팝콘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방송을 하는데 네. 아프리카 영구정지 먹고 왔는데 이제 봉순이를 보고 배웠다고 했던 아까 그 친구 네, 네. 컵가시라고 했는데 이거 전혀 선정적인 걸 안 한다고 자기가 나한테 되게 얘기하기를 해요. 굉장히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아 봉순이는 그래도 팝콘에서 선정적으로 안 하면서 뭔가 이런 팝콘의 탑이라 그러니까 야 참 네. 대단하다 이 분야 내에서도 해요. 예 그래가지고 근데 보니까 컵가시를 한다고 아. 하죠. 예. 하는데 이제 안 하려고. 안 하려고? 많이 끊으려고 이제. 아. 아, 거기 이제 끊으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알겠습니다. 개가 똥을 끊죠.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봉순 씨가 네네. 네. 이 팝콘 TV에 그래도 네. 약간 발전적으로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가 많이 강하거든요. 네, 이 판에서 뭔가 좀 네. 어떤 새로운 그런 바람을 일으키려고 하는 네. 그런 모습이 보여가지고 굉장히 전 놀랐어요. 네. 아프리카에서도 이렇게 뭐 합방 같은 거 하거나 그럴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좀 BJ도 많이 모여가지고 네. 서로 열심히 해보자라는 뭐 취지에서 방송들 많이 하는데 네. 저도 얼마 전에 또 이렇게 합방하고 왔었단 말이에요. 저희 네. 집에서. 근데 네. 그런 분위기랑 뭐 되게 비스무리하고
팝콘이라 해서 제가 너무 좀 이렇게 안 좋은 편견만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로써 좀 그게 좀 깨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사실 팝콘에 오기 전에 팝콘을 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이제 좀 약간 망한 새끼들, 예, 맞아요. 아니면 좀 인간 쓰레기 새끼들, 예. 뭐 깜빵 몇 번씩 갔다 오거나 뭔가 그렇죠. 문제 있는 새끼들 그렇죠. 그런 새끼들이 가는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새끼들이 많네요. 자, 다음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분이죠?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Y2 양양입니다. 아, Y2 양양이요? 예, 예, 여자입니다. 예, 예, 여캠. 예, 안녕하세요. 예. 여성분이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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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처음으로. 반갑습니다. 청결하신 분이 오셨네. 깨끗. 들어올 때 냄새가 진짜. 거짓말이야. 아, 저 이렇게까지 뭐 결벽증 이런 거 있는 건 아닌데. 네네. 예, 그 오늘 참 여러 냄새를 맡거든요. 예. 가장 그래도 참가자분들이랑 가장 가까운 자리 있기 때문에. 네. 별 냄새를 다 맡았는데 그래도 오실 때, 되게 그 좋은 냄새가 나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호감이고요. 예. 자, 양양님 준비하신 거 어떤 거 있으세요? 저는. N분의 1이라는 랩. 랩을 되게 잘하실 것 같네요. 아니, 아니. 네. 자, N분의 1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조금만 양양 켜줘야 됩니다. 변화도 신발에 free-fire 둥근 식탁 위에 식사 잘하다우라는 부모님 기대는 교복을 갈아입고 여자 시간이나 축 내는 꿈 깨는 몇십만 분의 일로 에이 그걸로 값을 매겼다면 우차나 미안 빙신 새끼들이 과연 나의 잠재력에 도달하된다면 과연 가만히 보다는 갚아줘야 되긴 말이야 그래 자연스럽게 깨는 박들을 들이뱉지 구색 맞추게 반찬들은 됐으니 형제기 아니야 나눠 먹는 거지 우리끼리 끼리끼리 춤맨 있으면 우차나 뭐 여전히 말레스 끼리끼리끼리 네, 또 이게 랩으로 도전해 주신 분은 처음 봤는데 진짜 잘하시네요. 아, 중간에 근데 좀 이런 추임새 같은 거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같으면 그냥 아. 스카!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아야 뭐 이런 거 예, 아야 아, 예, 이런 예. 거 예, 좀 해주시면 돼요. 히리 히리 막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히리 히리 예예 미치셨어. 히리 히리 자 우리 또 랩 참가자님 잘 들었습니다. 예예예 예, 예. 축하드립니다. 히리 예 코코카카 자 다음은 우리 최은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은님. 네, 안녕하세요. 군산 살고 있는 36살 아줌마 BJ 군산에서 최은입니다. 네. 전라북도 군산. 아 군산 쪽에서 오셨고. 네 아줌마라고 하셨는데 나이가 어떻게 되셨나요? 36살이요. 36살? 배우, 아줌마는 아니네. 배우 출신이요. 나랑 3살 차인데 어떻게 아줌마는 아닌데. 배우 출신. 아 진짜? 네. 에로 배우셨죠? 네 봤던 것 같아. 아 진짜로? 나 봤어. 대박. 아, 누님 근데 누님 있어요. 예, 누님 근데 좀 나이를 많이 드셨네요. 자, 그러면 뭐 준비하신 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이렇게 만나서 너무 영광입니다. 진짜 네, 정말로 네. 예 아니 진짜 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네. 그래요. 자, 제 2의 그 인생으로 이렇게 팝콘을 택하셨는데 네. 정말 그 잘 그 터닝 포인트가 잘 되셨길 바라고 네. 그래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길 바라겠습니다. 뭐, 너무 잘 들었어요. 특기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특기? 특기 뭐 네. 주, 보여주실 거 있으시면 외계인 댄스 하나. 외계인 댄스. 아 외계인 댄스. 다음에 또 코시타. 다음에 또 코시타. 진짜로. 예. 아이. 다음에 또 코시타. 아니 마음 아픈데 이상하지 마세요. 아, 예, 너무 마음 아픈데. 아 죄송해요. 예, 예. 아 죄송해요. 너무 반갑습니다. 진짜 너무 반갑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 봤고요. 저는 뭐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 네네. 저는 왜냐면 군산에서 올라오시기 때문에 네. 마음은 합격이지만 애를 보셔야 됩니다. 예. 아~ 자제분이 나이가 4살 2살. 4살 2살. 아이고. 저도 합의 많이 챙겨 드릴게요. 예. 네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합의 10만 원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근데 네. 기분은 정말 좋았어요.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 분입니다. 네. 마지막 참가자분. 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 파코TV 미니 로이입니다. 예. 아, 혹시 가수시죠? 예. 아니요. 아니, 무슨 가수예요. 아, 저도 네. 소문 들었거든요. 네. 얼마 전에 음반을 내셔가지고 아 지금 멜론 차트에 상위권에 지금 등록돼 있다고. 아 그 뉴스도 예. 기사에도 뜨고 실제로. 네. 무슨 뭐 아, 저... 유명 가수예요. 예. 아 지금 뭐 누구신데? 아 정말로. 음방 깡패요, 깡패. 각종 SNS에서 그냥 깡패 아닌가? 예. 아 진짜 음방 깡패. 아 진짜로? 예. 아 처음 듣네. 무슨 노래 되셨어요? 낸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예. 맛은 있네. 뭐 없나? 타이틀곡 뭐 없나? 고속도로 테이프 같은. 예 맞아요 맞아요. 그런 감성에 예, 그런 감성. 제가 수없이 아, 노래를 많이 불러봤는데 이런 분위기 진짜 처음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되게 팬덤이 좋으시네. 네, 팬덤이 그 팝콘의 유일한 가수. 유일한 가수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합격 드릴게요. 네, 저도 합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격. 일단 프리패스 하나씩 있는데 네. 제가 프리패스 쓰겠습니다. 야, 엄순 씨가 많이 좋아하시네요. 예. 아니 근데 마지막 홍보 한번 해도 될까요? 예예예. 예, 예. 네, 다 하고 가세요. 예. 마지막에. 형님들 그 팝콘TV 뭐에서 앨범이 나왔는데 형님들 싫더라도 멜론에서 152 뭐 없나 검색 많이 해주세요. 아시겠죠? 홍보비 좀 주고 가세요. 네? 홍보비 좀 주고 가세요. 인상도 좋으시고 아주 뭐 좋습니다. 이제 뭐 들어가시면 될 것 네. 같은데 예. 네. 그래요. 봉준아 3만 밖에 안 줄 거야? 좀 더 줘. 그래 죄송한데. SRT 하고 가라고.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코카카. 자 일단 여러분들 예. 오늘 그 예. 팝콘스타K 봉순이가 이렇게 또 준비한 컨텐츠 참여를 했는데 너무 되게 좋은 경험이 됐던 것 같고 왜 빨리 참여를 해? 일단 마무리나 하세요. 다시는 뭐 팝콘TV 올 그거는 없죠? 근데 사람 이름 모르는 제가 팝콘에 왔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솔직히 네. 저는 안 어울리잖아. 안 어울리죠. 그지 여러분들도 저를 팝콘에서 보고 싶지 않으실 것 같아요. 예, 저 두 분 다 팝콘 BJ 분이신데 이런 말씀 드려서 면전 앞에서 이런 말씀 드려서 예. 참 그렇지만 예 그 낭떠러지로 떨어져도 예 저는 그죠 예, 예. 차라리 유튜브 예. 예.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화면 조금 저기 하고 노래 틀고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네.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코카카. 자, 오늘 이렇게 컨텐츠가 끝나고 또 봉순이 인터뷰를 좀 이렇게 하기로 해서 이렇게 로봉순 씨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국민요정 로봉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팝콘에서 진짜 막 잘 나간다 그러고 네. 먼 데서도 되게 BJ도 많이 오셨는데 본인의 인기의 그... 네. 어떻게 인기를 얻으신 거예요? 갑자기? 아, 그 모르겠어요. 그냥 솔직히 뭐 실감도 잘 안 나고 좀 뭐... 많이 좀 약간 형편도 좀 나아지고 아 그래? 집도 좀 좋아졌고 지금 팝콘 저기 복귀한 지 얼마나 됐지? 지금 솔직히 한 2년 조금 넘었는데 2년 넘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가장 황금기지? 진짜 예 황금기예요 저도 가장... 이 와꾸로 저 이 와꾸로 제가 랭킹 1등이거든요? 어떻게? 제가 왜 그런지 이상해요 막 사신 팬들도 갑자기 막 생기고 진짜로? 아 미치겠어요 진짜 한 달에 얼마나 벌어요? 아 뭐 그것까지는 뭐 제가 비밀인데 솔직히 말해 비밀 아 비밀 아에 얼마나 벌었니? 에 2억 3천 아 그래요 예전에 한번 이렇게 봉순이랑 방송했었는데 또 이렇게 봉순이네 집에 와서 제가 또 이렇게 그 은혜를 또 갚았습니다 오늘 만나서 너무 그 같이 방송해서 너무 좋았고요 여러분들 자 봉순이도 뭐 팝콘에서 열심히 하고 각자의 길에서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 너무 좋았어요 예 봉순 씨 예. 다시 볼 일 없겠죠? 그렇죠
일단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인간 군상들을 마주했고 뭐 봤는데 뭐 그래요 뭐 되게 열심히 산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 뭐 좀 다채롭네요. 예, 또 뭐 댄스도 있고 뭐 예, 돼지거리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예 글쎄요 제 입장에 약간 걱정이 돼요.